안녕하세요. 전 시간과 동일하게 똑같이 배우들에게 연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한 번쯤 읽어봐야 할 또는 공부해봐야 할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요거입니다. 미카엘 체요. 테크닉 연기. 오케이.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 자, 이 미카엘 체협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안톤 체협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체협이겠죠? 미카엘 체협, 안톤 체협, 둘다 천재예요. 오케이. 집안 내력인가 보여. 아무튼 뭐 이런 좀 이런 거 각설하고 이분의 연기 테크닉 연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요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이런 말들이 있네요. 미카엘 체욱은 20세기 가장 훌륭한 연기자이면서 연기 지도자였다. 전에 언급했던 스탠리 슬라버스키 기억하시죠? 그분의 애제자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애제자? 애제자가 맞나? 아무튼간 훌륭한 제자였다. 오케이? 깊은 감정적 사실주의를 완벽하게 혼합한 연기로 보여줬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놀라웠고 최후의 연기는 정말 오다? 연기인지 실제 삶인지 헷갈릴 정도로 잘했다. 이거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 이분은 말하자면 이 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 또는 심리적 제스처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스탠리 슬라브스키는 감정 기억에 또는 정서적 기억에 좀 약간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분은 스탠리 슬라브스키와 체협의 연기를 비교해 보며 스탠리 슬라브스키는 연기는 연기자가 실제 체험한 사건의 감정 기억에 또는 정서적 기억에 토대로 두어서 연기를 했다. 근데 체협의 연기는 연기자가 개인 경험을 떠나 감정과 상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가상의, 쉽게 말해 상상이라는 거죠. 자, 외적인 자극을 찾아내어 내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론은 저도 이런 훈련을 해봤거든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쉽게 말해 캐릭터 만든다 또는 뭐 내가 좀더더 진실에 가깝게끔 상상을 통해서 그 연기 또는 인물을 만들 때 되게 편하게까지 아니더라도 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뭐냐? 쉽게 말해 더 들어가자면 상상력과 집중 그리고 초자 어뭐그자 그인데 심리 유명한 심리학자 있어요. 뭐 쉽게 말해 상상력과 집중, 초자 객관적 분위기와 개인 느낌이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미카엘 체협의 또 유명한 게또 하나 또 있네요. 쉽게 말해 도표가 있어요. 제가 여기든 뭐 어디든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러더라? 영감의 전구 또는 상상의 전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켜지면 쉽게 말해 모아서 이렇게 연기가 점점 커지고 캐릭터도 점점 구체화된다. 아시겠죠? 심리 지혜처라고 말했는데
연기자가 몸 전체를 사용해 강력하게 제스처를 시행함으로써 연기자는 인물의 기본 구조를 알게 되고 동시에 대본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 쉽게 말해 뭐 뻔한 거, 그럴듯한 거가 아닌 오로지 상상을 통해서 인물을 주물럭주물럭주물럭해서 연기를 만든다. 아니, 캐릭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뭐 자세한 그런 언급한 말들은 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뒷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자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보이려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공부했던 거예요. 여기 있다. 요런 거. 요런 거에 영감의 연기라고 하네요. 영감의 연기.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어고요.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 또는 독해가 뛰어난다. 또는 영어를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책 보지 마세요. 원어 책을 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연기자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좀 연기에 좀 도움될 만한 그런 용어, 언어들을 좀 언급하게 적절하게 섞어서 하지 않고 자기들 뭐 국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거라서 뭐라 그럴까? 원문과 좀 약간 해석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책 요거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자, 진짜 다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것들을 뭐 진짜 읽어서 공부해 보세요. 진짜 이 말이 그 말이 한국어랑 이 말이랑 좀 헷갈려. 아, 헷갈린다? 좀 잘못된 번역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잘못된 것보다는 좀 해석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는 영어도 못하고 뭐 그랬겠다. 하지만 나 영어 책을 읽어보고 싶다. 네게 뭐가 있냐? 우리는 지금 21세기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쵸? 번역기. 번역기를 돌려서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번역기 돌려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 완벽하게 해석은 못하더라도 좀 비스무리하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타이핑을 쳐야 돼요. 그런 거 감수하면서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두책 추천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다제돈 주고 산 겁니다. 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깊은 거는 말할 수가 없고요. 우선 요약해서 이런 책들이 있다. 그리고 좋다.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잠자는 거 빼고는,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도 연기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케이? 자, 결론은 뭐냐? 계속 연습을 하자. 오케이? 자, 오늘도 열심히! 나자! 나자! 나자!